수학법정 제2권 제1장 수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첫 번째는 이집트의 수 99의 비밀, 두 번째는 자, 세기, 예, 과연 모든 한 세기는 100년일까 라는 얘기, 그 다음 동물의 수, 그래서요, 예, 동물들도 수로 구별할 수 있는지, 예, 그 다음에 대칭, 이상한 자동차 번호판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은 99의 비밀인데요. 아라비아 숫자의 9와 이집트 숫자 요 모양, 요것은 쌍둥이일까요? 그런데요. 자, 모양은 9처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99와 같은 숫자가 아닐까라는 얘기인데요. 자, 이메로 박사가, 네, 죽었습니다. 죽으면서 국수 모양의, 자, 이러한 글자 두 개를 남기고 죽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검사가 네, 아 99호에 사는 그죠? 99호에 있는 사람이 범인이겠구나 그러고 네, 잡아왔는데요. 자, 실제로 99호에 있던 사람이 범인인지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네, 요 모양이 아라비아 숫자의 9랑은 비슷하게 생겼지만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집트 숫자로 100이 바로 아라비아 숫자 9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박사가 죽으면서 남긴 숫자는 99가 아니라 이집트 숫자 100이 두 개 겹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100이 두 개 겹쳐졌으니까 그렇죠. 200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네, 99호가 아닌 200호에 사는 사람이 바로 네, 자신을 죽인 살해범이다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모양 두 개를 남겨놓은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숫자에는 네, 이집트 숫자, 아 이집트만의 숫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죠? 또 로마자, 그렇죠? 로마자 우리 친구들 많이들 보신 적 있어요. 그죠? 로마에선 이걸 1,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 있으면 2 이런 식으로 쓰죠. 그 다음에 아라비아 숫자, 인도에서 처음 만들어졌는데 그거를 아라비아 상인들이 유럽에 전파를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1, 2, 3, 4 이런 아라비아 숫자들이 유럽에 전파됐고 이것이 가장 쓰기 쉽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아라비아 숫자가 되겠습니다. 수학법정, 이번 사건은 세기의 진실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1세기, 자, 1세기라는 것은 보통 10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모든 한 세기는 과연 100년일까요? 라는 이런 주제가 붙어 있어요. 우리 과학공학의 넘버시티에 사는 이세기 씨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수학 퀴즈쇼라는 것을 알게 됐고 이 퀴즈쇼에 아들과 같이 네, 퀴즈쇼에 아들과 같이 인터넷을 통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선부터 순수한 연구를 했고 그죠? 부자팀과 모녀팀이 결승전에서 마지막 한 문제를 가지고 네, 우승을 다투게 됐는데요. 이때 문제가 사회자가 뭐라 그랬어요? 한 세기는 몇 년일까요? 그랬습니다. 자, 한 세기를 몇 년일까요? 그랬을 때 우리 다 알고 있다시피 그죠? 아, 100년입니다 라고 모녀팀이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러고 우승입니다 했는데 바로 누가? 이세기 씨가 100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라고 반론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이 법정에까지 오게 된 것인데요. 자, 과연 어떻게 된 일인지 법정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은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문장을 우린 수학에서 명제다 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의 명제가 모든 경우에 있어 예외 없이 성립해야만 그 명제는 참이 될 수 있습니다. 뭐 말은 어렵지만 우리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갑니다. 그죠? 예를 들어 여자는 머리가 길다라는 명제는 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머리를 빡빡 밀어도 예, 그 밀어버린 여자도 있어요. 그쵸? 자, 만약에 1세기를 제외한 다른 세기는 몇 년입니까? 그랬다면 이 문제는 100년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예외조항 없이 던진 그냥 문제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 1세기는 몇 년입니까? 라고 물었기 때문에 이때 1세기는 예, 첫 번째 있었던 이 1세기를 우리가 생각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0년은 없는 거죠. 그죠? 1년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몇 년까지를, 99년까지를 1세기로 보고 또 100년부터 해서 또 199년까지를 또 한 세기로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1세기가 몇 년이었어요? 그렇죠. 99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100년이거나 또는 99년이 돼야 맞는다. 이렇게 판결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덧셈화폐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폐가 덧셈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랬는데요. 이 나라에서는 돈을 이렇게 그죠? 덧셈을 가지고 계산을 하다라고 참 덧셈을 좋아하는 그런 나라인가 봐요. 그죠? 자, 관광객으로 온 샘발라 씨가 라면을 사 먹기 위해서 돈을 냈는데요. 자, 1, 9, 1, 1원 더하기 9원 더하기 1원인 11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자, 티메시 반응은 예상이 달랐어요. 왜? 돈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1원 9원 10원하면 11원 맞고요. 그쵸? 네. 라면값으로는 2원, 7원, 2원이랍니다. 그래서 라면값이 11원이구나 생각하고 1원 9원 1원으로 써있는 11원짜리를 낸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지금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과연 무엇이 잘못됐는지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눈치가 빠른 우리 친구들은 벌써 알았을 텐데요. 자, 1원, 9원, 1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대로만 한다면 11원이 되죠. 그쵸? 근데 판사님 숫자 1을 뒤집으면 뭐가 되지요? 그랬을 때 똑같이 1이 되지요. 그런데 6을 뒤집으면 뭐가 돼요? 그렇죠. 9가 되지요. 그래서 1 더하기 6 더하기 1 이렇게 되면 얼마 돼요? 8원밖에 안 되네요. 그쵸? 그게 바로 이거예요. 화폐를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에게 서로 다른 액수로 익혔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그래서 라면값은 11원인데 자신이 받은 돈은 1원, 6원, 1원인 8원밖에 안 됐기 때문에 라면을 줄 수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네, 우리가 돈을 낼 때 9원과 6원을 정확히 헷갈리지 않게 골라서 내야 되겠다라고 판결을 하고요. 네,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다시 원래대로 돌렸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절반의 구구단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바렉 씨는 개인 수학자인데요. 자, 그 초등학교 다니는 기똥차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자, 이 친구 이름이 기똥차네요. 그쵸? 자, 그런데 기똥차 군이 지금 선생님한테 벌을 받고 있어요. 그죠? 손바닥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 큰일 났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데? 그랬더니요. 네, 학교 선생님이 그죠? 구구단을 외우라 했는데 그죠? 네, 5단까지만 외운 겁니다. 지금 5단까지만 외워서 선생님한테 혼이 났다 이거예요. 그쵸? 그런데 지금 아빠가 그죠? 이 아버지가 구구단을 6단부터 외우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문제도 나와 있어요. 구구단은 반드시 9단까지 외워야 하는 걸까요? 그랬는데요. 자, 9단까지 안 외우고 5단까지만 가지고도 구구단을 다 할 수 있다면 그쵸? 정말 좋은 방법일 텐데요. 과연 법정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6단 이산 중에서 6 곱하기 3처럼 한쪽은 5보다 큰 수이고 한쪽은 5보다 작은 수일 때에는 교환 법칙을 이용을 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 6 곱하기 3을 3 곱하기 6이라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3단은 외운 상태니까 3, 6, 18 이건 쉽죠. 그죠? 6, 3, 18 이건 우리 친구들도 많이 어려워하던데요. 그런데 자, 두 수가 모두 5보다 큰 경우 한번 생각해보자 이겁니다. 자, 그럴 때 뭘 생각했어요? 그렇죠. 7 곱하기 8을 생각해봤어요. 그럴 때 7은 5 기준으로 보면은 2가 더 크고요. 8은 5 기준으로 보면 3이 더 큽니다. 그쵸? 그래서 처음에 2와 3을 곱해서 6을 쓰고요. 또 2와 3을 더해. 그러면 얼마가 돼요? 5가 되죠? 거기다 또 5를 곱한답니다. 그러면 25요. 그래서 자, 처음에 나온 6과 그 다음 25. 자, 이걸 더해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31이 되죠? 자,
거기다가 25를 다시 더합니다. 그럼 얼마 됩니까? 56. 아, 그래서 7, 8에 56이라는 답을 내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계산을 하면 물론 그죠? 정말 기발한 방법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죠. 구구단을 외우는 그 이유가 뭐예요? 그쵸, 우리가 빨리빨리 계산을 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쵸? 곱셈을 틀리지 않고 빨리 하기 위한 목적인데요. 이렇게 되면 곱셈을 여러 번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힘들겠지만 9단까지는 꼭 외워서 쓰는 것으로 약속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학법정 제2권 제3장 수열에 관한 사건인데요. 자, 다섯 가지 사건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밀번호를 찾아라, 두 번째는 이상한 숫자들, 세 번째는 네이클로버 사건, 네 번째 아킬레우스와 거북이, 다섯 번째 수학영재원 입학시험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은 비밀번호를 찾아라 입니다. 수열을 모르면 유산도 물려받지 못하는 걸까? 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 수열 씨는 모든 수들을 자기만의 규칙에 의해서 쉽게 외우는 그런 습관이 있었는데요. 자, 그는 고아로 자랐지만은 수학 올림피아드 우승을 한 고등학생 이수로 군을 양대로 삼습니다. 그런데 네, 어느 날 이수열 씨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됐죠. 그래서 유산을 남겨줬는데요. 자, 그 유산에 보면 은행에 유산을 남겨놨어요. 그런데 자, 비밀번호를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8, 5, 4, 9, 1, 7, 그 다음 네모. 자, 이 부분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유산이 뭔지를 알아낼 수 있을 텐데, 그쵸? 그런데 지금 보니까 숫자를 가만히 보니까요. 자, 0부터 9까지 숫자 중에서 지금 0,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 6 요렇게만 모르네요. 그죠? 나머지는 1, 2, 3, 4, 5, 6, 7, 8, 9가 다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0이 3, 6이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실제 0이 3, 6을 눌러봤더니 안 되는 거죠. 그죠? 비밀번호가 틀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은행에 이제 직접 와라 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화가 나 이수로군이 탑시크릿 은행을 수학법정에 고소한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친구들은 어떤 규칙을 찾았나요? 네, 바로 숫자들 사이에 규칙이 없을 때 자, 난센스 수학 문제의 가능성이 높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매스 변호사가 8을 영어로 한번 읽어보세요 했어요. 그죠? 그럼 뭐예요? 그렇죠, 8이죠. 그래서 8 썼는데 5는 5, 그 다음에 4는 4, 그 다음에 9는 9, 1은 1, 7은 7입니다. 자, 영어로 쓴 거 가지고 뭘 발견했어요? 그렇죠, 영어로 쓸 때 바로 사전에 나타나는 순서, 다시 말해 알파벳 순서라는 겁니다. 정말 그렇네요. 그죠? E, F, F, N, O, S. 그죠? 그렇다면 나머지 친구들도 영어로 바꿔보면 되겠네요. 남은 숫자가 뭐였죠? 그쵸? 0, 2, 3, 6이었어요. 그러니까 0은, 그렇죠, 0. 그 다음에 2는 2. 그 다음에 3은, 그렇죠, 3. 그 다음에 6은 6. 그렇다면 이걸 알파벳 순서대로 배열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6, 3, 2, 0 이렇게 되겠죠. 아, 그래서 나머지 비밀번호는 6, 3, 2, 0이었다 이렇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겠네요. 이번 사건은 네잎클로버 사건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꽃잎에 들어있는 수학의 신비는 과연 뭘까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마음 씨는 자, 이번에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그런데 자, 여름방학이 되어서 초등학교 1학년 숙제가 나왔는데요. 자, 방학 숙제가 뭐가 나왔냐면 꽃잎이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인 꽃잎을 찾아오랍니다. 그래서 네, 방학이 끝나갈 무렵에 아빠와 함께 야, 숲으로 달려가서 네, 꽃잎을 찾는데요. 1개부터 어디까지? 8개의 꽃잎을 가진 거.
자, 우리 친구들 이쁜 꽃들을 많이 봤는데요. 꽃잎들을 보셨나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친구가 아무리 찾았고요. 아버님도 아무리 찾았지만 4개, 그 다음 6개, 네, 그 다음에 7개. 네, 4개, 6개, 7개인 꽃잎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찾을 수도 없는 꽃을 찾아오라고 시킨 담임 선생님을 수학법정에 고소를 한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4개와 6개와 7개는 없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보면요. 꽃잎은 1개, 그 다음 2개, 3개, 5개, 8개, 13개, 21개, 34개 등 특수한 개수의 꽃잎만을 가질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나팔꽃은 꽃잎이 1개고요. 기린꽃은 꽃잎이 2개예요. 튤립이나 백합은 꽃잎이 3개고요. 그 다음 들장미나 제스민은 꽃잎이 5개래요. 선생님도 들장미에서 장미꽃 5개, 그죠? 꽃잎이 5건 알아요. 그런데 코스모스가 8개랍니다. 아, 그 다음에 칸나는 13개, 선인장은 21개, 데이지가 34개랍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우리는 누가, 그렇죠, 피보나치가 발견했다.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밖에도 해바라기 씨의 구조라던가 파인애플 모양들도 다 이 피보나치 수열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나눠준 숙제 중에서 4개, 6개, 8개 꽃잎은 원래 없는 것으로 판결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수학법전 제2권 대4장 정수에 관한 사건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엘리베이터 사용료고요. 두 번째는 작대기 달린 숫자예요. 세 번째는, 자, 2와 1이 같다고 나와 있네요. 오, 정말요? 자, 네 번째는 자연수와 짝수의 개수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은 엘리베이터 사용료에 관련된 사건인데요. 샘스 씨는 과학공학의 캘큐시티에 살고 있는데요. 샘스 씨가 15층에 살게 됐어요. 그래서, 자, 주차장을, 예, 지하 15층에 주차장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 15층에서 지상 15층까지 30층에 관련된, 네, 요금을 내야 되는, 그래서 관리비로 30층이고요. 그 다음에 한 층당 100원씩입니다. 그래서 3,000원을 내시오 라고 관리인이 말했더니 그 계산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수학 법정으로 오게 된 그런 사건인데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땐 지하 15층에서 지상 15층까지는 30층 맞지 않나요? 그쵸? 3,000원에 관리비를 내는 것이 맞을 텐데요. 어떤 계산이 잘못됐다고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하 3층에서 3층까지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럴 때 보통 지상 3층을, 네, 플러스 3, 지하 3층을 마이너스 3으로 봅니다. 그러면, 자, 정수의 세계에서는 3과 마이너스 3 사이의 거리가 당연히 6이죠. 그쵸? 하지만 건물 층수를 나타낼 때 뭐가 없어요? 그렇죠, 0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3층과 지하 3층 사이의 층수는 6층이 아니라 5층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죠?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관리인이 한층 건물의 층수처럼 0층이 없는 경우를 정수로 대응시킬 때 한층 사이가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30층이 아니라 얼마? 그렇죠, 29층에 대해서 요금을 징수해야 되기 때문에, 네, 실제로 샘스씨가 내야 되는 요금은 얼만 거예요? 그렇죠, 2,900원이 된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작대기 달린 숫자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에 작대기가 달려 있대요. 자, 아는 친구들은 벌써 아, 마이너스라고 얘기를 할 텐데요. 자, 우리가 음수를 모르는 나양수 씨가 수학짱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죠? 자, 과연 음수 모르면서도 실제 계산을 해볼 수 있는지. 자,
나영수 씨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나실수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아빠 내일 정수에 대한 시험이 있어요. 근데 잘 모르는 게 있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네. 뭘 물었냐면 네.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이걸 어떻게 계산하지요? 그랬어요. 그리고 앞에 숫자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정말로 작대기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나영수 씨가 작대기는 그냥 두고 숫자끼리만 곱해. 그래서 4 그래놓고 작대기는 그냥 뒀어요. 그런데 네. 아들이 시험을 봤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답은 그렇죠. 마이너스 4가 아니야. 얼마요? 플러스 4죠. 그래서 아빠가 잘못 가르쳐줬잖아 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나영수 씨는 학교에서 필요 없는 작대기를 가르친다고 수학법정에 고소한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네. 우린 음수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텐데요. 네. 음수 또 양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우리가 플러스 부호가 붙은 것을 양수라 그러고 마이너스 부호가 붙은 것을 음수라고 하는데요.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양수, 음수를 쉽게 배울 수 있는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양한 예를 통해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자, 변호사님이 20원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10원을 빌렸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소득이 얼마냐 그랬을 때요. 그죠? 본인이 번 거 20원하고 친구에게 10원을 또 빌려왔으니까 30원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 실제 20원은 실제로 번 돈이니까 이건 양수예요. 하지만 빌린 돈은요. 어떻게 해요? 그죠? 갚아야 할 돈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마이너스 10 음수로 나타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변호사의 돈은 플러스 20에 마이너스 10을 더한 거니까 플러스 10이 돼요. 따라서 실제 번 돈은 10원이 되는 셈이다. 이 얘기입니다. 어렵나요? 자, 그러면 자, 올라간 온도를 우리가 양수로 하고요. 자, 미래로 가는 날짜 수를 양수라고 했을 때 자, 플러스 3 플러스 4 곱하면 얼마 돼요? 그렇죠. 플러스 12가 되니까 자, 12도가 올라간 걸로 볼 수 있다. 자, 이런 얘기도 되겠죠. 그죠? 우리가 물 얘기를 하면 매일 3도씩 올라간다. 그럼 4일이 지났다. 그럼 12도 올라가는 게 지금 맞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자, 이번에는 음수로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음수로 할 수 있을까요? 자, 매일 3도씩 내려간다고 치고요. 이번에는 매일 3도씩 내려간다고 치고요. 그 다음에 4일이에요. 그렇다면 뭐라고 됩니까? 자, 3도 내려가는 것은 음수로, 또 과거로 가는 것을 음수로. 그러니까 예, 3도씩 4일 전으로 간다면 돌아가는 거니까 처음에 몇 도였느냐 그랬을 때 몇 도예요? 그렇죠. 12도였다. 이것이 바로 음수와 음수의 곱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네, 그러니까 매일 3도씩 4일 동안 예, 올라간다. 그랬을 땐 양수와 양수의 곱이 되는 것이고 그걸 거꾸로 거슬러 올라갔을 때 처음에 몇 도였습니까? 그랬을 때는 3도씩 4일 전으로 돌아간다. 그랬을 땐 네,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4가 플러스 12가 되는 이 과정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엔 수열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들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배열되어 있는 것을 수열이라고 부릅니다. 자, 1, 2, 3, 4, 5 이렇게 있어요. 자, 어떠한 규칙이 있습니까? 그렇죠. 수가 1씩 커지고 있어요. 자, 우린 이런 것을 수열을 이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1, 4, 5, 7, 9 있어요. 자, 어떻게 커지고 있어요? 그렇죠. 2씩 커지고 있습니다. 자, 1, 2, 4, 8, 1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나요? 그렇죠. 자, 여기는 1이 커졌고 여기는 2가 커졌고 여기는 4, 여기는 8 이렇게 커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에 수에다가 2를 곱하면 다음 수가 되는 그런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 2, 4, 7, 11, 16이에요. 자, 규칙이 잘 보이지 않을 때 뭘 생각하냐면 두 수의 차이를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2에서 1 빼면 1 차이, 4에서 2 빼면 2 차이, 7에서 4 빼면 3 차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번에는 자, 피보나치 수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두 개의 수를 더해 다음 수를 만들어 그 수를 나열시키는 것을 우리가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1하고 1 더하면 얼마예요? 그렇죠. 2. 또 2하고 1 더하면 얼마입니까? 3. 2와 3 더하면 5. 그렇죠. 이런 규칙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바로 이탈리아의 피보나치라는 수학자예요. 그래서 이 수열을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부릅니다. 이 피보나치 수열에는 재미있는 규칙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3 이상의 수들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3, 5, 8, 13, 21 이렇게 계속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자, 어떤 수를 앞에 수로 나눈 몫을 구해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8을 3으로 나눈 몫은 2죠. 13을 5로 나눈 몫도 2입니다. 21을 8로 나눈 몫도 2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두 2가 나오니까 우린 이것을 피보나치 수열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3 이상 피보나치 수열에서 어떤 수를 앞에 수로 나눈 몫은 항상 2다라는 그런 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특징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3 이상의 어떤 수를 앞에 수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봅니다. 자, 몫이 2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자, 나머지 보세요. 처음에 건 2, 3, 5, 8. 자, 2, 3, 5, 8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다시 피보나치 수열로 만들어지네요. 그쵸? 3 이상의 피보나치 수열에서는 앞에 수로 나눈 나머지가 다시 피보나치 수열을 이루게 된다라는 그런 특징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4장에서 배우는 것은 0의 성질입니다. 0이 가지고 있는 성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해서요. 자, 덧셈에 대해 살펴보자 했는데요. A에다 0을 더했더니 다시 A가 됩니다. 그쵸? 어떤 수에 0을 더하면 그 수 자신이 돼요. 자, 곱셈에 대해서는 어떤 성질이 있는지 볼까요? A에다 0을 곱해도 그렇죠. 0이 됩니다. 어떤 수에 0을 곱하면 항상 0이 됩니다. 그쵸? 자, 또 다른 성질은요. 0을 3으로 나누면 뭐가 돼요? 그래서 그렇죠. 0 나누기 3은 0입니다. 그러니까 0을 0이 아닌 수로 나누면 다시 0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3을 0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답이 없다고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0으로 나누는 것을 수학에서는 금지하고 있대요. 그런데 왜 금지해야 됐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자, 우리가 처음에 2 곱하기 0은 0이 있는데요. 자, 양변을 0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0 나누기 0이 돼서 이게 뭐가 돼요? 1이라고 하게 되면 2가 1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수를 0으로 나눌 수 있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인데요. 수학에서는 0으로 나누는 것을 어떻게 한다? 그렇죠. 금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음수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자, 음수는 어디에 쓰일 거 했을 때 온도계 한번. 그죠? 우리가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온도계예요. 그래서 자, 물이 얼음이 되는 온도를 우리가 0도라고 하고요. 그거보다 1도가 높으면 영상 1도. 그래서 플러스 1 이렇게 쓰고요. 또 1도 낮으면 그렇죠. 영하 1도. 그래서 마이너스 1이라고 나타낸다. 그래서 우리가 영상 그러면 항상 0도보다 높은 것, 또 영하 그러면 0도보다 낮은 것이다. 그러니까 양수는 음수보다 크고요. 또 영상은 0도보다 높고 영하는 0도보다 작다. 이런 의미로 양수는 0보다 크고 음수는 0보다 작습니다 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음수에서는 이 마이너스 부호를 이 뗀수가 작을수록 큰 수라고 봐줘야 한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정수의 덧셈에 대해서도 배웠는데요. 자, 정수의 덧셈과 뺄셈에서요.
부호는 공통의 부호고요. 자, 부호를 뺀 두 수의 뭐가 합이 그 수 부분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플러스 2 더하기 플러스 3을 했을 때 네, 우리가 공통부호인 플러스를 쓰고 숫자는 2 더하기 3, 5를 쓰자 이 얘기고요.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3 하면 두 개의 부호가 공통이니까 마이너스를 쓰고 그죠? 2하고 3 더한 5를 쓴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 우리가 정수의 덧셈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단계별로 배웠을 때 부호를 뺀 수가 어느 쪽? 큰 쪽에 부호를 쓰고 또 부호를 뺀 수의 차이가 수 부분이 된다 그래서 플러스 3 더하기 마이너스 4 그럼 부호가 뺀 쪽에서 어느 쪽이 커요? 4가 더 크죠? 그쪽에 부호인 마이너스를 붙이기로 하고 그 다음에 네, 부호를 빼고 숫자만 봤을 때 3과 4의 차이는 얼마예요? 1. 아,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라고 쓰자. 또 마이너스 3 플러스 플러스 4 했을 때 역시 3하고 4 쪽에서 부호가 누가 더 커요? 4가 더 크니까 4 쪽에 부호 플러스를 쓰고 3과 4의 차 2를 쓰기로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정수에서 뺄 셈에서는 수의 빼는 수의 부호를 바꾸고 뺄 셈을 덧셈으로 바꿔주면 되는데요. 자, 정수에서 정수를 뺄 때는 자, 네 가지 경우가 있어요. 자, 이 경우 중에서 위에 설명한 모든 정수의 뺄셈에서 성립한다 그러는데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의 정수에서 양의 정수를 빼는 경우에요. 자, 그럴 때에는 그렇죠. 플러스 2 빼기 플러스 3 했을 때에는 그죠? 안에 거를 이렇게 플러스 2 더하기 마이너스 3으로 바꿔주면 큰 쪽에 부호 붙이면서 차이를 둔 마이너스 1이 된다. 또 양의 정수에서 음의 정수를 빼는 경우 플러스 3에서 예, 마이너스 4를 빼면 뭐가 돼요? 그렇죠. 플러스 7이 된다. 또 음의 정수에서 음의 정수를 빼는 경우요. 마이너스 2 빼기 마이너스 4 하면 마이너스 2 더하기 플러스 4가 되니까 플러스 2가 된다. 또 음의 정수에서 양의 정수를 빼는 경우에 마이너스 1 빼기 플러스 3 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되기 때문에 네, 마이너스 붙이고 그 다음에 4 그래서 마이너스 4가 된다라고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과학공화국 수학법정 2권 제5장 진법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진법 그 다음에 키와 부피 걸리버 여행기 사건 또 이진법의 어느 수학자 죽음까지 네, 두 가지의 사건을 가지고 한번 다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자, 어느 수학자의 죽음인데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겼어요. 자, 페르 박사는 죽어서 무엇을 남겼을까요? 했는데요. 네. 공화국의 최고의 수학자인 페르 박사가 죽었어요. 근데 그 시신 옆에 죽어가면서 쓴 글씨가 있었는데요. 자, 뭐라고 썼냐 하면 20 빼기 5 빼기 18 빼기 18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런데 유심히 쳐다보면요, 이 숫자들을 이 숫자들 근처에 다섯 장의 신기한 카드들이 또 펼쳐져 있었어요.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네, 카드가. 자, 이 카드에는 서로 알파벳들이 적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 숫자는 빼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냥 25, 18, 18이라는 네, 그런 숫자고요. 그 다음에 카드에 알파벳들이 쭉 적혀 있는데요. 자, 이것이 어떠한 증거가 될 거라는 그런 뜻이 되겠는데요. 과연 재판에서 어떤 내용이 펼쳐질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법정에서 다뤄질 것은 바로 페르 박사가 연구했던 연구 주제에 관한 건데요. 자, 어떤 연구냐 하면 이진법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이진법이라는 것은 0과 1만의 0과 1만으로 모든 수를 나타내는 그런 방법을 이진법이라고 해요. 굉장히 신기하죠? 우리 일상 주변에서 컴퓨터가 바로 이 이진법으로 만들어진 그런 컴퓨터입니다. 자,
판사님 카드의 암호가 풀렸습니다. 자, 죽어가던 페르 박사가 이진법을 이용해 암호를 쓴 것입니다 했는데요. 20을 16 더하기 4, 5를 4 더하기 1, 18을 16 더하기 이렇게 됐는데요. 자, 그래서 20은 자, 16번 카드와 네, 4번 카드에만 있는 알파벳입니다. 따라서 T가 됩니다 라고 나왔고요. 자, 다시 16번 카드와 4번 카드에만 있는 알파벳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해야 돼요. 여기에 만이라는 것, 그죠? 그거에만 있다. 그러니까 지금 U자는 16번 카드와 4번 카드 이외에 1번 카드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U를 나타내려면 U가 들어있는 모든 카드 1, 4, 16 해서 21로 나타냈어야 한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5는 1번 카드와 4번 카드에만 있는 알파벳 즉 2가 되고요. 또 18은 16번 카드와 네, 두 번째 카드 2번 카드에 있는 R이 됩니다. 그러니까 25, 18, 18은 예, TERR 그러니까 테르라는 영어가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범인을 테르라고 지목했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테르가 범인임이 밝혀졌습니다. 제6장 약수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숲끼리도 친한 친구가 있다고요 하는 친구에 관한 얘기, 그 다음에 사람이 많이 앉는 식탁, 우리 생활에 예, 약수의 원리가 적용되는 예는 뭐가 있을까요? 라고 나왔어요. 세 번째는 소수의 공식인데요. 소수를 만드는 신비의 공식이 정말 있을까요? 라고 해서 세 개의 사건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284 친구인데요. 자, 숲길이도 친한 친구가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디비전 시티에 있는 한약수 씨가 수학에 대한 연구로 많은 상과 상금을 받았는데요. 자, 그 제자들 중에는 특별히 아끼는 두 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자, 한 명은 나누라였고 한 명은 고파라였어요. 그죠? 네, 한 명은 나누라라는 친구고요. 또 하나는 고파라라는 친구였는데요. 자, 한약수 씨가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으면서 자, 유언장을 남겼어요. 그죠? 나의 모든 재산은 생일이 네, 284인 친구인 제자에게 상속한다 라 그러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파라 씨는 생일이 2월 8일 4시였어요. 그러니까 훨씬 유리하겠네요. 그쵸? 나누라 씨는 2월 20일입니다. 그러니까 고파라 씨가 아, 이 상속을 받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나누라 씨는 아닙니다. 스승님이 그럴 리 없습니다. 라고 해서 수학법정에 고소를 한 그런 사건인데요. 자, 같이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고파라 씨의 주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약수라면 주어진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 말입니다. 그쵸? 예를 들어 2는 자, 6의 약수죠. 2는 6을 나누어 떨어지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친구수라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어떤 수 AB가 있는데 A에서 자기 자신을 제외한 다른 약수들의 합이 B와 같고 B에 자기 자신을 제외한 다른 약수들의 합이 A와 같다면 두 수 AB는 친구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답니다. 아, 신기하네요. 그쵸? 자, 우리가 자 284인지 284인지 모르는데 284라고 놓고 자, 자신을 제외한 약수를 보면 약수는 뭐 있어요? 1, 2, 4, 또 71, 142. 자, 그런데 이걸 모두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다 더한다고 생각하면 그렇죠. 220입니다. 그죠? 그런데 자, 220은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약수를 구해보면 자, 맞는데요. 1, 2, 4, 5, 10, 11, 아, 다시요. 밑에다 한번 써볼게요. 1, 2, 4,
5, 10, 그 다음에 11, 20, 22, 그 다음에 44, 그 다음에 55, 그 다음에 110. 자, 그런데 이 숫자를 모두 다 더했을 때, 그죠? 1 더하기 2 더하기 해서 다 더한다고 본다면 이게 얼마가 되느냐? 바로 284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284와 220은 서로 어떤 수 관계인 거예요? 그렇죠. 친구 수 관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로 비추어 볼 때, 예, 한약수 씨의 유산 상속자는 누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나누라 씨가 된다는 것이 옳은 판결이 되겠습니다. 제7장 비율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느리게 가는 시계인데요. 자, 호텔의 시계가 느려서 단체 관광을 하지 못했다면 누구의 책임일까요? 라는 거와, 자, 뻐꾸기 시계와 스피드맨에서 500보시와 100보시 중 누가 더 빠를까요?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은 느리게 가는 시계인데요. 자, 호텔의 시계 때문에 단체 관광을 하지 못했다면 누구의 책임일까요? 라고 했는데요. 자, 이광광 씨는 혼자 여행 다니는 걸 무척 좋아했어요. 네, 그래서 홈쇼핑에서 관광 상품을 하나 사서, 네, 출발을 했고요. 자, 메스시티에서 비행기로만 3시간 30분이 걸리는 거리를 날아갔습니다. 자, 이 푸이섬 공항에 도착한 이광광 씨가, 자, 호텔방에 들어갔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이 방의 시간은 1시간에 자, 5분씩 어떻게 된대요? 늦게 간답니다. 자, 지금이 저녁 6시니까 자, 방의 시계를 모두 6시로 맞춰놓으세요 했고요. 자, 그런데 갑자기, 예, 전화벨 소리가 울리고, 자, 내일 아침 6시까지 호텔 로비로 나와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눈을 떠봤는데 시계바늘이 5시를 가르치고 있었죠. 그러면 이광광씨 입장에서는, 그렇죠,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요. 그런데 호텔 로비에 가보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은 시간을 안 지키냐 그랬는데요. 로비에서 3시간을 앉아 있었고요. 3시간 흐른 뒤에 다른 관광객들은 관광을 다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쵸? 그런데 이광광 씨는 가이드 실수다 라고 해서 법정에 고소한 그런 사건이 되겠는데요. 자, 시간이 이렇게 늦게 가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한번 법정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알 수 있는 사건이죠. 자, 이 문제는, 자, 비례식을 이용해서 원래 시각을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했어요. 자, 굳이 표를 만들지 않더라도 고장난 시계가 저녁 6시부터, 예, 아침 5시까지 11시간이 지났다. 그러면 1시간에 5분씩 느려진 거니까 고장난 시계에서 55분은 정확한 시계에 1시간을 의미한다. 이 말이 중요하겠네요. 그러니까 11시간을 55분으로 나누면 12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시계로는 몇 시간이 흘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12시간이 흘렀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고장난 시계에서 오전 5시란 말은 몇 시란 뜻이에요? 오전 6시라는 것쯤은 쉽게 알아차릴 수 있더라. 그러니까, 네, 이것은 이광광 씨 책임이다 라고 판결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진법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진법이라면 2가 되면 윗자리 수로 1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진법의 자연수 중 가장 큰 수는 1입니다. 그러니까 1을 더해서 2가 되는데 이진법에서는 2라는 숫자를 사용할 수가 없다고 했죠. 그래서 한 자리 위로 올라가 1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10이 된다라는 것인데요. 자, 이때 10이라고 읽으면 안 된대요. 그렇죠. 뭐라고 읽어야 돼요? 그렇죠. 이진수 1, 0 이렇게 읽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자, 여기에 이진수가 이렇게 있다면 이진수 1, 1, 0이라고 읽어야 합니다. 또 전계식도 십진법 전계처럼 전계식을 했을 때 어떻게 썼어요? 그렇죠. 1 곱하기 2의 제곱 더하기 1 곱하기 2의, 그렇죠, 1제곱이죠. 더하기 0 곱하기 2의 0제곱 이렇게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맨 앞에 1은 2의 제곱의 자리수예요. 두 번째 있는 1은 2의 예, 1제곱, 2의 자리죠. 말하자면 마지막 0은 2의 0제곱 자리수예요. 이 0제곱은 얼마예요? 그렇죠, 1의 자리, 그죠? 1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자, 이진수 1, 0보다 1이 더 큰 수를 구하라 그러면 이진수 1, 1이고요. 또 이진수 1, 1보다 더 큰 수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진수 1, 0, 0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과연 10진수를 어떻게 하면 2진수로 바꿀 수 있을까? 자, 11을 2진수로 나타내는 방법에서요, 2로 나누면 몫은 5고요 나머지가 1이죠. 우린 그걸 이렇게 세로식으로 썼어요. 그런데 자, 또 5를 2로 나누면 똑같은 방법들이 됩니다. 그쵸? 자, 그래서 실제 한번 나눠보면요, 자, 이렇게 해서 2로 나누면 2, 50, 나머지 1, 또 2, 2는 4, 나머지 1, 또 2로 하면요, 2, 1은 2, 나머지 0. 아, 그러면 자, 1, 0, 1, 1, 2진수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것이네요. 자, 또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로 차원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자, 우린 걸리버의 키가 소인국 사람들의 자, 12배이므로 부피는 12의 3제곱배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차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1차원은 선, 2차원은 넓이, 면, 3차원은요, 그렇죠, 부피를 가진 입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두 배의 길이가, 두 배의 길이 차이가 나는 두 직선을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하나가 1cm고 또 하나는 2cm다. 그러면 길이의 비는 1:2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요거를 2차원인 면으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넓이는 1제곱과 4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넓이 비는 1:4. 그죠? 그럼 자, 3차원이 됐어요. 정육면체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 얘기입니다. 그럴 때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1이면 1세제곱센티미터가 되죠. 하지만 2cm로 만들면 8세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피의 비는 얼마가 돼요? 1:8. 네, 그래서 네, 넓이는 제곱비, 그 다음에 부피는 세제곱비다 라고 배우실 수 있겠네요. 이번 시간에는 소수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를 우리는 그 수의 약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6은 2로 나누어 떨어짐으로 2는 6의 약수지요. 그런데 이 약수의 개수가 단 두 개만 있는 그런 수들이 있습니다. 이 수를 우리는 소수라고 부르는데요. 1을 제외한 자연수 중에서 1과 그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그런 수를 우린 소수라고 부른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은 약수가 2라고 7뿐이에요. 그러니까 소수 맞습니다. 하지만 6은 6의 약수가 1, 2, 3, 6, 4개나 되죠. 그쵸? 그러니까 소수가 아니다. 특히 이 짝수면서 소수인 수는 2뿐이라는 것도 소수의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수를 구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에라토스테네스라는 수학자가 처음 알아낸 방법인데요. 자, 우선 1부터 50까지 소수를 모두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은 소수가 아니므로 지웠습니다, 지금. 그죠? 그 다음에 2를 남기고 2의 배수를 모두 지웠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지워지겠죠. 그쵸? 또한 자, 3을 남기고 3의 배수를 모두 지웁니다. 또 5를 남기고 5의 배수를 모두 지웁니다. 이렇게 계속 지워나가면 남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자, 50가지의 수에서 7 남기고 7의 배수는 모두 지운다까지 했을 때 2, 3, 5, 7, 11, 13, 17, 19, 23, 29, 31, 37, 41, 43, 47, 물론 50 넘는 수에선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주어진 범위에 있는 소수를 모두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정비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양 사이에 하나의 양이 한 배, 두 배, 세 배로 변하면 나머지 하나의 양도 한 배, 두 배, 세 배로 변할 때
우리는 두 양은 정밀히 한다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비디오 대여점에 갔다고 했을 때 한 개 빌리는데 1,000원, 그럼 두 개 빌리면 2,000원 이렇게 늘어나게 되죠. 세 개 빌리면 3,000원. 자, 이걸 표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이렇게 표로 만들었어요. 자, 그럴 때 지금 비디오 개수가 점점점 늘어날 때, 예, 대여 금액도 점점점 늘어나죠. 자, 이렇게 우리는 모양이 점점 늘어날 때를 뭐라고 불러요? 정비례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반비례 한번 보겠습니다. 두 개 양 사이에 하나의 양이 한 배, 두 배, 세 배로 변함에 따라 나머지 양이 한 배, 그다음 2분의 1배, 3분의 1배로 변해요. 점점 작아진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한쪽이 커지면 다른 한쪽이 작아지는 이런 것을 우리가 반비례라고 한다. 자, 예를 들어 60리터 우유를 여러 명이 똑같이 나눠 마신다. 그럼 두 명이 마시면 30, 세 명이 마시면 20, 네 명이 마시면 15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걸 표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모양이 이렇게 되니까, 자, 지금 보시면 그쵸,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줄어드는 거죠. 실제로 우유를 마시는 사람 수와 한 사람이 마시는 우유의 양은 어떻게 된다? 그렇죠, 반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 알겠네요. 자, 이번에는 속력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본 모든 것들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물체가 운동을 하면 위치는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물체가 운동하는 시간 동안 얼마만한 거리를 움직였냐, 이게 바로 속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m를 25초에 달린 사람이다 그러면 25분의 200, 그래서 8m/s, 그러니까 1초당 8m로 움직였다, 이것을 우리가 속력이다 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속력을 정의할 때 이동거리를 이동시간으로 나누면 된다라는 것인데요. 자, 만약에 에릭군이 100m를 10초에 뛰었어요. 하나양은 200m를 25초에 뛰었습니다. 누가 더 빠르냐 그랬을 때 거리를 비교하면, 그렇죠, 에릭군은 1초당 10m, 그 다음에 하나양은 8m를 이동한 거니까 에릭군이 더 빠르다. 그럼 여기서 이 10과 8이 어디서 나온 거냐라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네, 바로 이동 거리를 이동 시간으로 나눈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속력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10과 8은 두 사람이 달린 속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왜 이제 이동거리를 이동시간으로 나눠서 속력을 정의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